제가 필요한 것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달에 정수가 의사들한테 환자도 환자지만 보호자들, 가족들께 의사들이 이런 점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얘기 드려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아마 뭐 비슷한 얘기 하고 싶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누구 한 분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멀리서 와주셔서 고맙고요. 아마 거의 유사한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아내분들하고 남편하고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고 병원에 가서 느끼는 것도 완전히 틀리거든요. 이제 제가 우리 아이 때문에 이제 병원 가서 첫째 느낀 거는 이제 의사분들이 많이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의료 쪽으로 갔고 또 거기에 이제 이제 진찰과 처방과 여러 가지를 하겠죠. 근데 제가 좀 딱 느낀 거는 물론 저도 아픈 적은 있었지만 저도 뭐 기저질환 중에 질환자 중에 한 명이지만 우리 아이가 갔을 때 의사분들에 대한 이제 태도 이런 건 어디에서 나와서 이제 얘기가 다 들으셨지만 심지어는 몇만 원짜리 전자제품을 사더라도 매뉴얼이 나옵니다. 근데 이 조연에 대해서는 유튜브나 이런 데 반해요. 그 다음에 또 책도 있고요. 근데 그때 막상 아이가 조연병이다 할 때는 그런 거 전혀 뭐죠? 생각도 안 하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도 모르지만 딱 끝나면은 이제 크게 어려운 건 아닐 것 같더라고요. 의사 지금에 학회 가서도 얘기하실 건데 조금 매뉴얼화된 거를 첫 환자가 진단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대처 아니면은 뭐 증상 관리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을 매뉴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놓은 것을 진단이 나온 결과 즉시 뭐 처방전도 좋죠. 근데 그거를 책자와 같은 그런 부분에서 항상 뭐라고죠 보험 처리처럼 이렇게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약은 처방하는 거는 몇 초면 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 선택하는 게 좀 걸리겠죠. 근데 그 상당 기간에 얘에 대해서 얘는 이런 애고 그리고 얘가 약을 먹고 관리할 수 있는 대화를 조금 더 오래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정말로 절실한 점이실 것 같고요. 그런데 그에 대한 어떤 답이나 어떤 약속이라기보다는 변명을 드려야겠는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그 진료 시간의 어떤 제약 일단 대학병원이라든가 이제 큰 데 가면 더더군다나 더 그렇고 개인 병원은 가더라도 실상은 많이 다르지는 않는데 사실은 그 각 그 개개인들의 사정에 대해서 의사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뭐 보호자로서 또는 아내나 남편으로서 많이 힘드실 거다 또는 그 힘든 걸 어떻게 이겨내고 계시냐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의사가 꺼낸다면 죄송합니다. 그 말을 꺼내면 그 답변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져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기도 하지만 가령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안일 내가 다 도맡아서 처리해야 되는데 또 직장까지 나가야 되는데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고 할 때 의사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맨 처음에는 물론 이제 몇 마디 말 들으면 약간만 경험 있는 의사라면 아 조현병인 것 같은데 라거나 뭐 졸병인 것 같은데 라거나 아니면 또 다른 거겠는데 하고 이제 먼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이걸 어떤 카테고리로 집어내야 될지 맞으면 머릿속에서 검색부터 하죠. 그리고 이제 그걸 확인하고 그와 비슷한 다른 것은
혹시 진단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다른 것을 이제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질문들을 하고 거의 이제 아마 진료 시간이 이제 그렇게 채워질 텐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잠깐 나왔던 얘기긴 하지만 주로 이제 병에 대한 치료하는 역할에 국한되는 경우들이 사실 대부분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뭐 환자 당사자나 보호자들의 삶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인 형편이라든가 지금의 어떤 학업이라든가 그런 중대한 어떤 인생의 어떤 길목에서의 어떤 논의는 의사들이 뭐 사실 관심도 잘 갖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걸 관심을 설령 갖더라도 뭘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사정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의 책임 영역에서부터 점점점 물러나는 면이 사실 있고 이제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만큼 거리감이 많이 생기죠. 물론 이제 배 선생님 같은 분들이 있어서 또 아까 말씀하신 여러 유튜브라든가 뭐 그런 책들도 이제 있어서 일부분 채워주긴 하지만 그런 걸 현실로서 채워가기가 실제로 그 필요한 만큼 용이한 것은 아니겠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글쎄요. 그런 것을 어떻게 채워갈 수 있을까요?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매뉴얼을 한다면은 그게 사실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도 저희들 교과서가 뭐 이 정도로 두껍다면 그 중에서 뭐 소위 이제 조현병에 관해서는 뭐 두 페이지 채 안 되고요. 만약에 뭐 세 페이지 좀 걸치다가 이제 많은 정도인데 그 다음에 이제 약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페이지가 들어가죠. 가령 그 매뉴얼에다가 그러면 그걸 집어넣으면 되겠나 아니면 그걸 풀어서 한다면 다시 이제 한 책자가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그렇게 용이한 것은 아니겠다. 네, 그 해결이라거나 답변은 분명히 아니고요. 그만큼 절실하겠는데 우리 의료 현장에서 또 의사들 입장에서 긴급하게 느끼는 것과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 느끼는 것과 상당히 차이가 있구나 그걸 다시 한번 저 깨닫게 되네요. 나머지 준비 기간 동안에 나름대로 한번 연구해서 한번 그런 걸 올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뭐라고 약속은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그 지금 제가 조금만 제 의견을 네. 말씀드리자면 지금 매뉴얼화해서 간단한 소책자라도 좀 제공해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전국 각 광역시도에 있는 또 구군 단위로 있는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나름대로 그런 역할들을 하려거든요. 매뉴얼들을 만들어서 자기 센터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비치해서 주게 하는데 이게 확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이제 만들어졌고 하니까 이거는 전국에서 다 따로따로 만들 필요가 없이 국립정신건강센터든 아니면 어디에서 만든 게 좋더라 하면 좋은 것들을 다 모아서 부스만, 물량만 많이 찍으면 되거든요. 이 예산은 제가 볼 때에 정부 예산을 확보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주도가 되든지 또 해서 일을 추진하고 그걸 우리 신경정신의학회라든지가 그거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원하는 지지성명 같은 거를 발표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병원이 각자가 자체적으로 돈을 들여서 제작하기는 어렵고 더더욱이 그걸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은 더더욱 없고 그러니까 국립정신건강센터 같은 데서 만든 소책자들이 어느 병원이든 간에 달라는 부스만큼 어떤 무한정 보내주는 거죠. 그럼 병원들은 각 장애별로 해서 다 그냥 비치만 쫙 해두면 와서 가족들이 나가 뽑아가고 싶은 만큼 그냥 우리 애는 지금 조현병인지 조우증인지 강박장애인지 불안장애인지 도통 모르겠다면 다 집어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음대로 집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결국은 이 책자를 발간할 수 있는 비용을 누가 되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국가에다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가족협회에서 나서서 요구를 해도 되고, 누군가가 요구를 하고 국가에서 그 예산이 확보가 되면 기존에 그걸 그 책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건 이미 정신건강복지센터, 특히 국립정신건강복지센터를 주축으로 해서 그 책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과 이미 기존에 있는 책자들만 가지고 다 우리가 선발을 하더라도 새로 개발 안 하고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것 중에서 아, 조현병은 어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만든 게 정말 좋더라, 또 뭐 조울증은 어디 게 좋더라, 이렇게 수합만 해도 저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아마 어디가 나설 거냐 하는 문제인데, 1차적으로는 가족협회가 들어서 그런 거를 자꾸 요구를 해야 될 거고, 그러면 그거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실무적인 책임을 맡아야 될 거고, 정신의학회에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거들어주는 의견 발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럼 각 병원이 해야 되는 부분은 그런 책자를 자기 병원에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비치하고, 그렇게 서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한 것을 어떤 정보 공개라는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될 건지, 아니면 어떤 부작용이나 역효과를 염려해서 어떻게 그것을 잘 선별할 건지, 그것은 아주 간단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 걸 만드는 것 자체는 사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은 아닐 텐데, 실제로 보면 학생들 중에도 교과서 보다 보면 특히나 이제 그런 경우 뭐 불안증 또는 뭐 인격 장애 보면 나 이것 같아 보면 자기 실제로 아까 선생님 여기서 아까 제가 본 것이 아마 정부 증상 아까 뭐 14개 썼던데 제가 쏙 봐도 거의 10개 가깝게 해당되던데 그러니까 그러한 게 과연 바람직한 건가, 아니면 이만큼 많은 정보를 다 줬으니까 거기에 따른 책임을 당신이 지시오 하는 게 더 올바른 건지, 해답은 그런 정보도 주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전문의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안내를 하고 그걸 경과를 또 같이 지켜보고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해답일 텐데, 구조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 정도로 다시 한번 변명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얘기하신 것만큼 실제로 그런 갭이 너무 커지는 건 저희들 의사들한테도 사실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니까요. 제가 조금이라도 더 한번 생각하고 해서 한번 이번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어릴 때 발견을 하면 이제 부모들이 병원을, 대학병원을 많이 데리고 가잖아요. 자녀분은 지금 몇 살인가요? 23살. 19살 때 발병됐었거든요. 근데 병원을 가서 제가 좀 답답했던 거는 환자랑 상담이 안 되면 부모하고도 좀 상담을 했으면 좋겠는데 상담 그게 안 돼 있더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대학병원인데도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되게 답답하던데, 이쯤 우리나라 그 형편에는 그 정도는 돼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건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런 건 고쳐져야겠다 싶어서 얘기하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특히나 그건 이제 맨 처음에 어쨌든 그 가족들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가 먼저 자녀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이제 발견하겠잖아요. 그런데 이제 애를 데리고 뭔가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병원에서는
애가 와야 진료가 가능한 거지, 부모가 자녀에 대한 걸 상담하려면, 굳이 하려면 부모가 환자로 등록을 해야 부모는 부모대로, 맞으면, 진료가 가능한 거고, 애는 또 애들은 또 별도로 새로 또 만들어서 해야 되는 점이 있고, 그게, 과연 애를 정상으로 볼수 있나? 아니면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나에 대한 상의 과정? 아니면 어떤 약이라도 어떻게 써야 되나? 아직에는 자기의 어떤 변화를 그런 게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은 뭐 그것도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환자의 어떤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또는 뭐 의료 남용에 대한 제한 차원에서 이제 그런 현실적인 걸림돌이 있고, 병원에 데리고 갔을 때 특히나 이제 좀 애가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 또는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 뭔가 말로는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해야 잘 낫는다고 하면서 조기 발견하는 데 있어서 그런 또 제도적인 장벽이 또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특히나 입원해야 되는 경우라면은 가뜩이나 입원시키는 결정하는 것도 어려운데 입원시키는 것 역시 오히려 더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런 치료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서 그런 점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죠. 또 입원을 했더라도 많은 병원에서 아직까지는 입원하고 나서 얼마 동안은 가족 면회를 전혀 안 시키고 그것을 이제 되게 굳이 뭐 이유를 설명하자면 그 병원이라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 또는 빨리 입원했을 때 특히나 입원에 대해서 반발이 심한 경우는 뭐 강박을 한다든가 약물을 쓴다든가 해서 진정시키느라고 가족들이 와서 보는 경우에 우리 애들과 멀쩡히 자기 발로 걸어갔는데 지금 왜 이렇게 잘 서지도 못하고 눈빛도 푸어지고 입영이 있다 큰일 나겠다 해서 데리고 나가면서 치료 수준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또 가족들에게 외부 전화를 하게 허용했을 때뭐 퇴원시켜달라 뭐 해서 이제 오히려 가족들이 제 전화 좀 못하게 해달라고 맞기도 하고 그런 초기에는 어려움이 이제 훨씬 많거든요. 등등 때문에 이제 제도적으로 그걸 제한시키는 건데, 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설명을 안 해주니까 가서 보고 되게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쟤왜더 망가진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에 그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전달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약을 먹어서 더 나빠지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더 많았던 것 네, 분명히 그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환자 보호하고 병원에 적응한다는 명목하에 좀 가리려고 하는 면도 있죠. 그러니까, 네. 병원을 알아야지 그 뒤인 일까지 계획하고 행동을 하니까 부모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걔를 어떻게 뭐 보호를 역시 또 해줄지. 비급한 변명할게요. 그러다가 이제 의사들이 혼날까 봐서요. 근데 어차피 애가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또랑또랑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리 그럴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부모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니까 뭔가 이렇게 네. 그렇게 돼야죠. 네, 그렇게 돼야 근데 굉장히 되는데,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의사들이 맞으면 병원은 병원대로 그렇고 자꾸 이제 어떤 보호 자기 보호를 먼저 우선하게 되니까 과연 이게 환자 인권 당연히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되지만 또는 의사들 역시 부당한 환자나 또는 뭐 보호자들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것들이 위험하게 넘어서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서로 그런 어려운 점들이 생겨진 게 현실이고요. 제 생각에 그걸 전달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리 뭐 입원을 해서 나중에 퇴원할 경우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라고 좀 말을 해주면 그거를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애가 그런 모습을 보여도 마음의 준비가 되는데 그런 게 전달받은 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애가 입원하기 전보다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아라고 느끼니까 이거
치료를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도 솔직히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요. 문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병원장이나 그 병동에 예를 들어서 과장이라면 그런 걸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저는 이것에 따른 병폐도 알지만 어떤 현실적인 것 때문에 다소 일방적인 어떤 규칙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이제 새로 수련을 막 받아야 되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아, 이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건가 보다, 환자들은 이렇게 되나 보다, 보호자 대할 때는 의사가 이렇게 되나 보다, 그렇게 잘못 알게 되고 학습되고, 또, 그래서,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일부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전혀 어떤, 뭐, 반성, 검토, 더 나은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조차 않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것 역시 결과적으로, 의사와, 환자 가족과의 어떤 갭을 더 멀리하고 그래서 점점 더 서로 어렵게 만드는 것 같고 네 그런 면에서 더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정보를 네, 감사합니다.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두꺼운 책자가 만들어질 것 같으면 두꺼우면 다 또 안 볼 거란 말이에요. 환자 부모들도 그렇게 얇게 그냥 뭐 참고 목록, 도서 목록이라도 유튜브 어디 동영상을 참조하랄지 그 정도 정보만 제공을 해도 다 이제 요즘은 찾아보잖아요, 부모도. 네, 그것도 역시 말씀을 드리자면 가령 배 선생님이나 저는 이런 책 또는 이런 영상 찾아보시라고 권하는데 전혀 문제점을 못 느끼지만 그러한 점을 또 맞으면 뭐 선전이라고 하나요?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게 어떤 현실적인 점하고 상당히 그런 애로점들이 있네요. 이런 정보를 찾으느라고 수정한 시간이 흘러버리거든요. 근데 왠지 골드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물론 저희 의사들도 최신이고 보다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지만 환자 본인도 그렇고 보호자들도 그런 더 정말로 정확하고 좋은 정보들을 찾을 수 있도록 저쪽 분이 아까 먼저 선생님 하셔야 되는데 그냥 유튜브 또는 뭐 네이버 근데 검색만 하거나 하다 보면 여러 좀 글쎄요 정확한 표현 알지 모르지만 어떤 조작에 의해서 잘못 올라가 있는 것이 있어서 잘못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걸 일반인들 입장에서 선별하기 상당히 어렵죠. 그렇다고 또 그걸 의사 개인이 또는 학회 입장에서 이건 나쁜 정보 이건 좋은 정보 추천으로 하기도 어려운 점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더군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네요. 네. 국가 거를 공신할 수 있는 국가 거라도 딱 이렇게 적어주세요. 국가에서는 더 어렵죠. 왜냐하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더 조심이 되니까요. 제가 지금 박수용 선생님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 나름대로 이해가 됐다 싶어서 한마디만 덧붙일게요.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의료법에는 병원들이 자기들 그 광고 선전 못 하게 돼 있죠. 어떤가요? 제가 아는 지식이 맞나요? 병원들 자유롭게 홍보할 수 있나요? 홍보하는데 그 이제 제한이 있죠. 뭐 무슨 과목, 진료 과목, 뭐 진료 시간 또는 뭐 위치 뭐 그런 그냥 네이버 지도에서 보면 나오는 정도 할 수 있고 따로 특별한 치료 또는 가령 뭐 맞으면 뭔가 홍보용으로 올릴 것 같은 것은 못하게 됐고요. 오히려 그런 걸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나쁜 곳에서는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홍보를 하고요. 오히려 좋은 곳은 뭐 굳이 나 그렇지 않으려는다 해서 오히려 그 노출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문자로 하자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는데. 네네네. 아무튼 어떤 뜻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튼 이야기로 우리나라에 지금 의료법이 선전하는 거를 금지시키고 있어요. 선전이라는 걸. 그러다 보니까 동영상, 지금 정신과 의사들이 올리는 동영상도 많거든요. 그거를 어느 단체에서도 이거를 추천 동영상입니다 하고 올려주는 게 지금 그렇게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국가에서는 더더욱 그렇게 하기 어렵다 말씀하시니까 그 점이 이해가 돼서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네, 아까 뭐 어떤 질문 하시려고 하셨나요? 하셔요, 괜찮아요. 예. 마이크 내가 갖다 줄게. 자, 혹시 여러분이 뭐, 정신과 의사 왔다니까 반갑고 뭔가 시원한 얘기 듣고 싶으실지 모르는데 한마디 더다 시원하게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32이고요. 군에서 한 7, 8년 장기 하다가 이제 발병한 케이스였는데, 그때는 우울증이라고 거기서 말을 했고,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저희도 그렇게 했는데, 한 1, 2년 와서 새로운 일을 찾다가 결국은 서울에서 발병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2021년 작년 5월 달 급성으로 발병했고요. 갑자기 저희 가정에 큰 환란이 벌어졌죠. 그런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길을 몰라서 길을 찾아온 과정이었다. 그런데 짧지만 1년의 과정 속에서 저는 지금 많은 부부가 안정을 이루었고, 첫 번째, 그러니까 저는 이 아이들은 수동적이더라고요. 판단이나 이성이나 현실감이 없고 어떤 감정이나 어떤 불안으로 움직이는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부모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부부가 너무너무 혼란했었고, 그래서 제가 저는 정말 짧은 경험이에요. 한 3년밖에 안 됐지만.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했던 것은 개인 병원에 찾아갔었어요. 그리고 엄마, 저희한테 이제 급성으로 왔을 때 불안하니까, 엄마가 불안하니까 제어가 안 되니 개인 병원에 넣었어요. 근데 폐쇄 병동에 넣었는데, 그때 이 아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엄마가 나를 버렸어. 나를 이런 곳에서 나를 집어넣었어. 폐쇄 병동. 저는 몰랐죠, 전혀. 그래서 정보를 듣고 아이가 전화를 와서 대학병원에 옮겼어요. 근데 환경이 엄청 좋더라고요. 근데 좋은데, 거기서 아이가 한달 정도 입원을 하고, 안정을 찾고 나올 때 거의 수동적인 아이로, 약을 취한 아이로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찾아온 곳이 재난 상담이었고요. 도움받을 데가 없었으니까. 근데 그때 느꼈던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 젊은 의사들이 이제 이 아이를 치료하니까 제 생각은 경험 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부작용을 호소하는데 선생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약을 거부하는데 선생님은 이 아이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안 먹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부가 찾아간 곳이 이제 서울병원 가자, 서울대를 가자.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권준수 저기 교수님한테 가고 싶었지만 못 가고 김세현 교수님한테 지금 주치의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보낸 이유는 첫 번째, 이제 아이가 좀 안정감을, 서울대병원이다 하는 안정감을 느끼길 원했고, 두 번째는 혹시 많은 세월 지나서 좋은 약이라든가 의술이 발달해서 우리 아이를 완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모의 안정감. 이렇지만 이제 비용도 높고, 사실 한번 갔다 올 때마다, 그다음에 의사 만나는 시간이 짧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런 처음에 방황하고 갈등하는 시기를 도움을 못 받고 이제 여기 재난 상담 와서 또 개인 병원도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양 그러니까 개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은 상담이, 그러니까 경험이 많았던 분 같아요. 그래서 너 충분히 부작용 약을 먹어야 한다. 너가 그렇게 느끼면 하면서 아이가 안정감을 얻고 다시 또 이제 그거를 제기를 해서 지금 과정 속에 있는데, 이제 사회생활 하려고 나갔더니 조현병이니까 지가 원하지 않은 생각들로 자꾸 지를 힘들게 하고, 결국은 이제 3월달에 갔다가 다시 또 엄마 품으로 돌아온 케이스인데요. 제가 이 아이를 옆에서 지켜보고 하면서, 저희는 사실 지금 부부가 너무 감사하거든요. 이 아이가 갑자기 아이가 돼서 엄마 아빠 옆으로 왔는데, 그동안 저희 부부는 그냥 각자 자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오니까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힘들었지만, 저희 부부가 정말 남편은 남편으로서 안정감 장점,
경제적인 책임을 져주고 저는 이제 열심히 찾아다니고 공부하고 막 이제 아이와 대화하고 이런 과정 속에 있어서 저는 지금 일단 엄마와 아빠가 안정감을 얻었어요. 남편도 불안장애가 와가지고 아이 때문에 서울대 병원 가고 막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저희 부부가 일단 정말 아이 때문에 다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번으로 저는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찾다가 지금 서울대 병원에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고 약은 거기 이제 받고 있고 여기 재은 상담을 통해서 저는 너무너무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교육을 안정된 교육을 받았던 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의사들이 이제 권준수 박사님이나 하시는 말씀이 재발하면 큰일 난다. 이 아이 이런 아이 그 말 때문에 부부가 저희는 약을 안 먹으면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밤마다 아이한테 약을 먹이려고 하는데 아이가 어느 정도 이상이 돌아오니까 이제 유튜브 보니까 엄마가 아빠가 나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 이 약을 주므로서 그러면서 이제 지가 다 독립을 하더라고요. 근데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갔는데 이제 그 서울대 병원에서 제가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그 환자와 부모를 배려하는 마음. 그러니까 환자의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 생각은 어떠니 하고 분리시켜가지고 그렇지만 의사는 부모와 자식의 감정적인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걸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이는 엄청 그 나약한 상태인데 이제 부모가 하고 싶은 말이 따로 있고 아이가 하고 싶은 말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뭉텅그려밖에 무슨 감정이 뭐 중요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시는데 저는 엄청 예민했거든요. 다 일일이 적어가지고 아이의 발병 상태, 감정 상태를 스님한테 말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으니까 다 적었어요. 적어가지고 따로 앞에 환자 대기실에서 스님한테 줬어요. 주고 이거 좀 말씀해 주세요. 왜냐면 아이가 또 다칠까봐. 그랬는데 선생님이 아 이거 내가 뭐야 중간 입장에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아이의 감정이 너무 소중했으니까 다치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랬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의사와 보호자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배려하지 않는 부분 이게 조금 속상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와서 또 하나 배운 점이 안정감을 느낀 게 뭐냐면 입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환경은 좋지만 아이로 하여금 수동적인 아이로 바꿔버리더라고요. 입원이라는 게 너무 잘해주니까 그래서 제가 두 번째는 입원을 안 시켰어요. 그러면 그녀야 우리 일주일만 엄마 아빠랑 생활하다가 네가 그때도 병원 가고 싶으면 그때 입원하자 이렇게 하면서 집에 데리고 와서 운동을 시키고 밥 먹이고 좋은 데 보여주면서 하니까 이 아이가 또 안정감을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부모의 역할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결코 병원의 약이 중요한 건 아니다. 첫 번째는 엄마의 어떤 자녀 양육의 태도도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부부 관계도 회복되었고 그 나머지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이 아이 상태 감정이 어떤지를 부모가 읽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야 된다. 이게 저는 1번이었다고 보거든요. 약은 그 다음 같아요. 제가 경험한 아직도 저는 헤매고 있고 길을 찾고 있는 과정 속에 있지만 제가 이제 개인 병원이나 지방 대학 병원이나 마지막 서울대 병원 사실 서울대 병원은 저한테는 큰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제가 힘든 건 아니었지만요. 너무 멀리 있고 또 비용도 그만큼 나가고 있는 상태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요소 때문에 아직은 제가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여기서 전체적인 가족의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담이라든가 또 아이에게 부모가 안정감을 주는 이런 것 이것이 일반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게 먼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그 환자 당사자는 물론 가정까지 더 오히려 더 안정을 찾고 더 만족스럽다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그런데 그거 다행인데 저희가 듣기에 그렇다면 그 조현병 진단이 맞았나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아마 조현병 또는 조울병 몇 가지 그 질환들은 약은 거의 필수적이라고 해서 그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글쎄요 제가 아직 의사 물이 너무 깊게 박혀서 그런지
그걸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네, 약은 계속 덜 잘 먹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약 얘기 나와서 말씀이지만 약을 매일 먹고 하는 데 대해서 실강의를 버리고 그런 게 힘들다면 또 이제 장기 주사제도 있거든요. 아직은 뭐 1개월짜리 많이 쓰면 3개월짜리들도 있고 이제 더 길게 쓰는 것들도 개발되고 있으니까 그런 약도 쓰게 되는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치료제 자체는 주사로 쓰더라도 혹시 이제 부작용이 있다면 부작용에 관한 약은 또 어쨌든 또 거의 매일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함께 장기로 나오는 건 아니라서 매일 먹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건 아닌데 마찬가지로 매일 규칙적으로 먹는 게 더 잘 지키기가 좋은 건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또는 더 길게 6개월에 한 번 가는 게 더 잘 지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만 잘 지킨다면 약을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예전에는 상당히 이제 만성화된 사람들 위주로 그러면서 약물 순도가 떨어져서 굉장히 좋지 않은 경우만 대상으로 해서 일단 주사제를 썼는데 지금은 거의 초반인 경우들도 약을 쓰고 하는 시도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약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러한 진단이 맞았다면 약을 쓰는 게 거의 필수적이다. 그렇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만 먹으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역시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그 병원에 갈 때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 큰 병원이 좋은지 아니면 개인 병원이 좋은지 저는 개인 병원을 했던 사람이라서 그 제 입장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잘 모를 때는 오히려 개인 병원에 쉽게 찾아가고 그래서 자주 찾아가고 설령 환자는 거부해서 안 가더라도 그래서 자주 가보고 자주 물어보고 하는 게 일단 그 의사한테서 조금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입원을 하는 게 좋겠다라든가 입원을 한다면 대학병원이 좋겠는지 아니면 정신과 전문병원이라도 충분하겠는지 아마 그런 판단을 아마 그쪽에 개인병원 전문의에게서 아마 듣는 게 더 안전하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학병원이 개인병원에 비해서 시설도 훌륭하지만 여러 가지로 좋죠. 그것은 물론 그 값은 뭐 심하게는 거의 5배 내지 뭐 10배 정도 차이는 나기도 하지만 특히나 초반인 경우에 또 그러한 발병한 자녀에 대해서 일종의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 더더군다나 그런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단 좋은 병원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빨리 입원시키고 싶어 하는데 그러다 보면 입원 대기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게 더 나은지에 대한 판단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대학병이 좋다는 건 여러 가지 뭐 시설도 좋죠. 못 받은 것은 인력이죠. 인력이 풍부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학병원 같으면 주치의가 있고 담당한 지도교수가 있고 주치의 말고 이제 그 병동에 치프라고 가령 레지던트 사연차가 또 전체 통솔하고 그러니까 의사만 하더라도 몇 명이 이 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되고 간호사 인력도 더 많고 또 외국에서 여러 보조 치료자들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학병원에 가 있을 때는 이거 훨씬 수동적이 됐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은 모르겠고요.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뭐 레크루팅이 되든 뭐가 되든 이제 그런 게 있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뭐 그런 게 좀 어려워진 점이 있어서 정신과 환자들 치료에는 코로나 말고도 그런 병실 치료 환경에서 상당히 안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지방에 있거나 소급의 병원은 그런 이제 인력들 충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의사가 외래 보면서 또 시간 나서 잠시 병동에서 하루에 한 번 정도 회진하는 걸로는 상당히 그 어떤 치료적 환경은 좋지는 않은 편이다. 단 치료진 말고도 다른 환자들한테 배우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점이죠. 그러니까
병실에 처음에 한 2주일 정도 있을 때는 난리 법석을 치거나 또는 다른 환자들하고 전혀 어울리려고 하지 않으니까 외따로돼 있다가 이제 누군가가 말 붙여오고 불러내고 그러면서 지내면서 너 처음에 누구 간호사한테 누구 침 뱉었지 너 잘못한 거야 또는 너 의사 뒤에서 너 뭐 주먹질 했잖아 그러다가 너 혼나 에서부터 저 환자 지난번에 퇴원했던 사람인데 지금 두 달 만에 다시 지금 입원 재입원했다 약 안 먹어서 그렇대 약 계속 먹어야 되는데 뭔가 그런 것들은 환자들끼리 주고받은 정보들이 있거든요. 물론 개 중에는 약을 어떻게 하면 뭐 간호사들 감시를 피해서 약 안 먹고 버리는지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면 전화 쉽게 허락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면회 어쩌면 되고 어쩌면 금지되는지 그걸 병동에서 가르쳐주는 규칙보다는 환자들끼리 주고받는 정보에서 훨씬 더 많은 도움도 받고 무엇보다도 그 이제 그 병식이라고 하죠. 자기 병명이 뭐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솔직히 말하면 의사나 뭐 그런 치료진이 가르쳐서 하기보다는 다른 환자들 통해서 배우는 게 훨씬 많고 물론 거기에 조금 위험한 것도 있지만 오히려 비슷한 입장이라고 하니까 훨씬 더 잘 듣고 그게 잘만 전달이 된다면 그런 입원실이 부모님의 극진한 보호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 그 치료적으로 좋은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입원에 대해서 꼭 그렇게 나쁘게 볼 건 아닌데 중요한 건 입원이 네가 아버지 뺨을 쳤기 때문에 입원을 한 거다. 어떤 마치 형소 가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게 아니라 너가 원래 이럴 텐데 아닌데 병을 네가 지금 못 견뎌내고 있으니 병을 몰아내고 원래의 너를 되찾기 위해서 부모가 이만한 비용을 드리고 너를 위한 최선 우리 또 가정 형편 엄마 아빠의 사정들 고려했을 때 종합적으로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너에게 이런 치료를 제공해 주는 거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게 명확하고 분명한 의사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고 그게 절대로 병원에 입원하는 게 어떤 벌을 받거나 약을 먹는 게 네가 환자니까 너는 평생 먹을 수밖에 없어 하는 어떤 낙인이 되지 않도록 아마 그런 것들이 장기적인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 이제 이야기를 또 나누면 좋겠지만 시간 때문에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사실 제가 좀 아까 이야기하는 시간을 너무 많이 가졌나 싶고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데 자 아쉽지만 하여튼 오늘은 지금 여기서 마칠 거고 우리 이제 박수룡 원장님 마지막 마무리 인사말 한 말씀만 해주시죠. 아무리서 봐도 꼭 이 질문을 하고 뭔가 말 좀 듣고 싶은 분 한 번 더 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자 마실까요? 네, 마치면서 아 저는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음식이 그러니까 조현정 이런 데는 음식도 영양 성분 섭취라는데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뭐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뭐 비타민이나 미네랄 이렇게 도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먹는 게 더 좋은지 시간상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건 밝혀진 바는 없네요. 그러니까 한때 미국에서는 뭐 비타민 대량 요법을 하는 게 뭐 필요하다 특히나 이제 약간 종교 단체 위주에서 이제 그렇게 한 적도 있었는데요. 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머리카락 뽑아서 뭐 중금속 뭐 검사하고 그런 걸 또 몇 해 전에 우리나라 유행하고 그랬죠. 글쎄 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그런 의학적으로 밝혀진 건 없고요. 그런 면에서 환자니까 뭔가 비타민이든 영양제 보충을 해야 된다. 그럴 건 없을 거라고 보고요. 정상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바르고 그렇게 본다면 그건 좀 미안한 표현입니다만은 환자라고 정상인이라고 칩시다. 아니면 일반인이라고 해야 될까? 누구한테나 좋은 음식은 누구한테나 좋은 음식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신선하거나 균형 잡히거나 또 규칙적이거나 또 많이 올라서 그건 뭐 변선생님도 나오지만 규칙적인 생활하고 운동하고 뭔가 자기 발전에 힘쓰고 그런 태도들 어쨌든 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비타민 먹일 필요가 없다라고 단정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게 특별히 더 어떤 거면 다른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신 것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균형, 바른, 올바른 어떤 삶이나 거기에 대해서 힘쓰시는 게 결과적으로 훨씬 더 좋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설령 환자가 좀다 낫지 못하더라도 합계에서 총체적으로 더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바람직할 거다. 그리고 가령 하루하루 약 먹이는 데 있어서 정말로 완전히 뭐 집안이 반 정도 뭐 부서지고 나서야 겨우 약 먹였다면 좋을까? 그렇게까지라도 무슨 일 있어 절대로 먹어야 된다 라고까지 강조하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그렇게 약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환자가 뭔가 치료에 대해서 자기에 대한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쩌면 환자 본인으로서 내키지 않는데 일종의 아량이나 융통성을 베푸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할 만하죠. 그리고 또 거꾸로 환자 당사자 본인이라면 그래도 내 부모, 내 형제가 그래도 얼마나 힘들 텐데 자신을 그만큼 보살펴 주는 것에 대한 어떤 감사하는 마음들 아마 그런 게 종합적으로 다시 뭔가 그 건강하게 만들고 뭔가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만들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 네, 그게 제 마무리였습니다. 그래도 여기 계신 분뭐 덕담이라도 한 말이. 뭐, 얘기도 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찾아와서 배 선생님 동영상도 보시고, 여기까지 오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 자체가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뭐, 불운한 일이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또, 이런, 배 원장님 찾아서 또 이런 강의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이런 걸 받지 못하는 분들에 비해서 대단한 행운으로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지 않은 돈이기도 하고, 또 멀리 있어도 오셨고, 또 짧지 않은 시간에 이런 주말에 오신 여러분 자신의 어떤 수고, 그런 노력에 대해서 스스로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데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